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냐? 왜 여러 질병이 생깁니까? 당뇨병, 뭐, 암, 뭐,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네. 그 질병이 생기는, 그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질병의 원인이 재수야. 네, 운이 나빠서 병에 걸린 거. 왜? 원인을 모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참 의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아, 질병의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뭐게? 고칠 수 없대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대답은 뭐예요? 치료는 할 수 있다. 치 뭐예요? 치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모든 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죠. 그렇죠. 뭐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뭐 해야 돼? 통증 치료. 혈압이 올라갔을 때는 혈압 치료 해야 돼요. 그럼 치료하면 치유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의과대 댕기면서 졸업할 때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질병 치료법을 배웠어요. 치료라는 것은 질병을 완전히 치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 왜? 그거는 그거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는데 질병이 나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 치료도 뭐라 불러요? 항암 치료예요. 현대 의학에서는 치유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오셨죠? 치유가 안 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치료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는 치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병원에 댕기면서, 치료받으러 댕기시면서, 원인 설명해 줍디까? 안 하잖아요. 원인 얘기 안 해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치료 방법이라고 불러요. 치료는 뭐만을 완화시킵니까? 증세만을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내가 수술 치료 받았다. 그럼 뭐요? 덩어리만 떼낸 거예요. 원인은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 외과적 치료거나 내과적 항암 치료거나 이런 모든 치료는 증세 치료예요.
증세 치료를 해가지고 내 병이 완전히 치유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의사들은 제 얘기를 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 자기들이 환자에게 해주는 치료는 어디까지나 치료지 치유가 안 된다는 거 의사 선생님도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치유해 주겠다는 말하는 의사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의사들만 치유해 주겠다 그래요? 돌팔이.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절대로 어떤 환자에게도 치유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정식으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누구들이 문제예요? 환자들이 문제야. 치료받으면 치유되는 줄 아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치유가 안 되느냐 하면은 치료해가지고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 그건 왜 그럴까? 병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예요. 세포인데, 이 세포를 보면, 한가운데, 이런 고무풍선 같은 게 있어요.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있죠. 근데 이 고무풍선, 이거를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핵을 가위로 잘라보면, 요런 게 나와요. CD고, 이게 실뭉치예요. 실뭉치. 저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라는 명칭은 참으로 무식한 명칭입니다. 이제는 좀 염색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염색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물감 드리는 거. 체는 뭐예요? 물체. 저게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저게 뭔지를 몰라서 현미경으로 볼 때, 세포를 현미경에 넣고 이렇게 볼 때, 이제 그게 딱 희미하니까 염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물감을 줘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를 이제 염색을 해야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흐미해서 안 보여. 그런데 이 세포핵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보니까 와, 이 신뭉치 같은 게 있는데 염색이 제일 진하게 돼. 그래서 염색이 제일 진하게 되는 물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염색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아직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직도 일단은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염색체는 실뭉치다. 실뭉치니까 염색을 잘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이 아주 진하게 되는 거지. 그 염색체가 뭐냐? 보니까 이 실이에요. 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이 뭐냐? 실이 바로 유전자라는 거예요. 네. 자, 요즘 현대에 가서 최첨단 분야가 유전자 의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유전자는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를 했는데, 야, 오늘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뭐의 문제냐면,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쉬운 말로 소화제라고 합니다. 혹은 소화물질. 이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못했다. 그러면 소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면 그거를 소화불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증세,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거를 일찌감치 몰랐냐고 하면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의 발생 원인인데 유전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질병의 원인이 뭔 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 나쁜 재수.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컴퓨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거와 똑같아요. 세포라는 컴퓨터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세포가 작동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유전자의 변질.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의학에서 드디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이 현대 의학에서 유전자라는 것이 변한다고 너무너무나 놀라워. 자, 그래서 타임 잡지에, 여러분, 타임지 표지에 이제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월 18일, 몇 년도? 2010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예. 네. 불과 13년, 14년밖에 안 됐어. 자, 보면, 여기, 이 표지에, 대서 특필이 된 큰 기사가 났어요. 유전자는 변하구나. 네, 여기 이제 이거 막 간단히 요약하면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영어식으로 따지면 우리 의학계에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나는 그 나쁜 병에, 우리 부모가 걸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딸도, 엄마가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임신을 했다. 그렇게 되면 딸도 엄마의 변한 유전자를 유전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엄마가 다 이제 자식들 다 낳고 나중에 60이 넘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유전되는 게 아니죠. 왜? 딸을 낳았을 때는 나이가 30대였으니까 그때는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재수 없이 엄마를 잘못 만나면, 유방암 걸린 엄마를 잘못 만났다면 나도 유방암에 걸릴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딸이 엄마 유전자를 받아도 그 유전자가 유방 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에 그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안젤리나 졸리가 참 저는 그 여자 보면 아까워요. 너무 왜 그러냐면 안젤리나 졸리 외할머니도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안젤리나 졸리 엄마도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자기도 검사해 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게? 그 이쁜 유방을 둘 다 잘라버렸어요. 참 이거를 알았더라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암 유전자를 받아서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질시킨 거야. 그래서 암 걸린 거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유전자가 유전자가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게 변질돼서 암 유전자가 되고 그래서 그 암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암 세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더라도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 것이 질병인데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암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네, 박수 한번 쳐야지, 이때. 예. 네. 아, 이제 이게, 이거는, 이거, 뭐, 타임 잡지에, 표지에 이렇게 뉴스가 등장, 이거는, 정말 놀라운 뉴스예요. 그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그냥 경악할 지경이에요. 지각 변동이죠. 예. 이게 뭐냐? Why your DNA? 이 DNA는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isn't 이건 무엇이 아니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무엇이 아니냐? 당신의 뭐? Destiny. Destiny는 뭐예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내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왜?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 받았으면 나도 유방암에 걸릴 뭐예요? 운명이라고 그랬어. 운명은 변하지 않는 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요. 우리 모든 사람도 건강하게 태어나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는 또 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해결해 주면 그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암도 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찌,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 몸에 이런 암이 생겼냐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반대로 뭐예요? 그래. 내 유전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아주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줬지만은 내가 살다가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됐구나. 그런데 이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됐으니까 네, 이렇게 암이 생겼구나. 그런데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열심히 항암 치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받고 그러다가 다 재발하신 분들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재발을 해도 저는 그래요. 한 번만 재발을 해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병원 치료는 재발하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원인을, 병원 치료로는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구나를 금방 깨달아야지. 그런데, 그래도 재발을 해도 재발을 시킨 치료를 또 받는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아시겠죠? 저는 의사지만은, 재발하는 걸, 그러면 이거 항암 치료해도 재발하겠네? 그리고 병원 가면 뭐요? 재발한 사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또 병원을 간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해.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의 암이 왜 생겼는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다음에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으로 변질되었다가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밝혀져 있어요. 그건 이상구가 하는 구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시키고 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요소가 뭐냐?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그 뭐냐. 여기에 관여하는 게 뭐냐. 뭐냐 하면, 이거는 놀랍게도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선택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는, 그 변하게 하는 요소는 뭐냐? 가. The new science. New science. 그럼 새로운 과학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는 과학? Epigenetics라고 부르는 과학. 자,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이것은 이겁니다. Genetics예요. 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학이라는 겁니다. 유전자. 이 Epi라는 글자가 붙은 유전자 의학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genetics, 그냥 유전자학입니다. 이거는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전자의 구조, 뭐 이런 것만. 근데, 이, 우리가, 제가 배웠던 이 genetics라는 유전자학이 가르친 건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이었어. 그게 이제 옛날 유전자 의학. 막 구닥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암 유전자를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선천적으로는 엄마 아빠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한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에피는 후성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자예요. 후성이란 말은 유전자는 공부를 연구를 해 보니까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학문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리빌한다. 리빌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리빌한다. 뭐를? 어떻게, how는 어떻게죠? How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는, 이 choice는 선택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하는 그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이 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택. 여러분은 뉴 스타트 센터에 오늘 오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유전자 변질은 결국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선택에 따라서 결정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의 요소는 뭐냐? 알고 보면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 네. 자, 여러분. 집돼지, 산돼지, 둘 다 돼지예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다른 것 중에 제일 많이 다른 건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송곳니. 저런 송곳니 같은 게 코끼리도 있죠. 그렇죠? 코끼리의 상아. 이것도 상아를 형성시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산돼지도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집돼지는 송곳니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송곳니 없는 거는 병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비정상이야. 예. 네. 어쩌다가 이게 없어졌을까? 네, 필요가 없어. 산에서 살 때는 이게 필요해요. 왜? 이 땅을 파야 돼. 그래서 땅 속에 묻힌 뭐 뿌리도 캐먹고 뭐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파야 돼. 그런데 집돼지들은 땅을 파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주인이 자꾸 밥 갖다 줘.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 송곳니가 나야 될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돼지들이 유전자를 알까요, 여러분? 아, 주인님이 맨날 밥 갖다 주니까 내가 송곳니가 이제는 필요 없구나. 그러면 송곳니 없어져. 그럼 없어집니까? 아니죠. 돼지는 유전자 유자도 모르는데 그 돼지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송곳니가 필요한 환경인지 필요하지 않는 환경인지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느냐, 작동을 하지 않느냐. 작동 안 하는 유전자들은 결국은 퇴화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 자, 이 돼지의 경우에는 완전히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얘기합니다. 내가 집에서 살 거냐? 자연에서 그냥 야생돼지로 살 거냐? 이 집돼지들이, 집에서 살려니까 재미없어. 나는 자연에 나가서 좀 자유롭게 살겠어 하고 토끼였다 합시다. 도망가기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없어졌던 송곳니 다시 날까 안 날까? 다시 납니다. 그만큼 환경, 외부적 환경이라는 것도 여러분 유전자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뉴스 센터 보시면은, 와, 경치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나요? 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그 기분, 예. 네. 그것도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집돼지를 이제 자연으로 보내면 여러분. 보세요. 자연을 보내면 막
털도 달라지고 이것도 달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곳니 유전자가 송곳니를 안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록색 유전자가 송곳니를 만든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꺼져 버려. 그럼 송곳니 안 만들어. 그래서 이게 1대, 2대, 3대째 들어가면 송곳니가 새로 없어지고 또는 송곳니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참 그런데 돼지 자신은 자기 유전자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유전자 조절은 누가 해 줄까? 예, 네, 이게 참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환경인데 환경인데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의 선택. 외부적. 그다음에 여러분 내면의 환경이 있습니다. 내면적 환경. 내면의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이 내면적 환경이에요. 내가 외부적으로는 멀쩡해 보아도 내면에서는 뭐가 썩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여러분, 속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속. 자, 사람은 세포덩어리예요. 그렇죠, 세포. 그러면 사람의 속이란 것은 세포 속에 있는 게 사람의 속이에요. 세포 제일 한가운데 세포 속에 있는 게 뭘까? 유전자지. 세포핵이고 그 세포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 그러면 그 속이 유전자라면 속 상한다 그러면 뭐가 상하는 거예요? 유전자 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이 상하면 유전자가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속상해 뭐라 그래요? 속상해 죽겠다. 죽겠다는 세포 차원이에요. 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속상해 속상하다는 거는 마음 차원이고 마음 차원에서 속상하다 그러면 몸 차원에서는 뭐예요? 죽겠다예요. 그래서 속상하시면 속상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속상하면 유전자 상한다. 그래서 이 속 안 상하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가 상하느냐? 그 과학적 증거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그다음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 유전자가 썩어 문드러진다. 예. 그러면 유전자가 그 구조 자체가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유전자 변질돼버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말이 실제로 이 아까 보신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이 상하면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다, 유전자가 상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건 나의 뭐예요? 나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내가 속상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속 안 상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 자, 여기 보시면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진대요. 코끼리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하고 인도예요. 인도 코끼리는 괜찮아. 상아가 건강해요. 아프리카 코끼리에 지금 상아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까 돼지처럼 돼지 송곳니처럼 그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있듯이 코끼리에도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상아가 점점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끼리에 있어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작동을 안 해, 꺼져가. 왜 그럴까? 인도하고 아프리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인도는 소를 모시잖아요. 또 코끼리도 모셔요. 코끼리도 신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아프리카는 코끼리를 마구마구 어떻게 해요? 예, 죽여요. 왜 죽여요? 상아 때문에. 왜 상아가 이게 돈이 돼? 왜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를 막 죽여요? 돈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무기를 사야 돼. 왜? 아프리카는 각국이 다 내전이에요. 네. 다 이 안에서 싸워. 서로 전쟁을 해. 그러니까 무기 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막 잡는 거야. 그러면서 코끼리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그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상아가 없죠. 그렇죠? 야, 그 이유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확실하게 밝혔어요, 과학자들이. 자, 총소리가 빵! 났어. 온 가족, 코끼리 24마리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쳤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쳐서 이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아, 건장한 수컷이 한 마리가 안 보여. 상아가 제일 큰 놈이야. 안 보여요. 그 나중에 그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멋있게 생긴 상아가 잘려 나가고 코끼리는 피어들고 죽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특히 엄마 코끼리들이 임신하고 있을 때 엄마 코끼리들이 그 장면을 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내 자식들은 뭐예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엄마 코끼리가 뭐 한 거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외부적 환경보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내면적 환경이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보시면. 아,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똑같은 쌍둥이야. 똑같이 태어났어. 그래서, 6살 때까지는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얘들이 7살이 됐어. 6살 때부터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울증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병도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란 건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다는 말은 무슨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 엔도르핀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도르핀 유전자가 다 어떻게 돼?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할 때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게 꺼지면 엔도르핀이 생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엔도르핀이 잘 생산되고 있어. 얘 엔도르핀 유전자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제 유전자는 엔도르핀 유전자는 꺼져버렸어. 뭐가 다르게? 내면의 생각이 달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한 2주를 고생하는 동안에,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엄마가 잘 돌봐주진 못했어. 그 후로부터 저렇게 두 아이가 변했어. 그 왜 변했냐면,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얘, 그, 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니까, 꾀병으로, 꾀병을 알아가지고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무슨 생각?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제 이게 질병의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내면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네. 네. 여러분, 그 생각에, 얘는 부정적으로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뭐예요? 같은 엄마야. 같은 엄마하고 같은 집에 같은 음식을 마시고 살면서 뭐가 다르니까? 즉,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은 똑같죠. 그렇죠. 코끼리의 경우도 그래요. 살고 있는 지역, 서식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먹는 것도 변한 거 없어. 문제는 뭐예요? 와, 상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아가 다 멀쩡하게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 역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사실,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길까? 우리 엄마도 내가 모르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죠. 모든 현상을 무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 세상에서는 각자의 뭐가 있어? 각자의 사정이 있어.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가 셋인데, 제가 옛날에는 막, 돈, 막, 미국서 돈 벌어가지고, 막, 호화롭게, 막, 예, 막, 살다가 갑자기 뉴 스타트를 걸 하니까, 어떤 아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는 이기주의자야.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어떤 아이는 뭐예요? 아, 아빠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야. 생각이 달라요, 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어떻게 돼? 아직도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아빠는 이기주의자야. 아빠 미워. 나는 아빠하고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각자 자기의 유전자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이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아빠는 이거야. 그러면, 걔들은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제가 걔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 미워한다,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죠.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미워한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내 유전자를 어떻게 손상시키고 작동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남편이, 나는 어쩌다가 이런 마누라를 얻게 됐냐. 또는 거꾸로, 아내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골치 아픈 남편을 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엄마를 두고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보면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엄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유전자,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 유전자가 우리 엄마만큼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가도 어떻게 엄마 생각만 하면 어떻게 박혀져요. 자, 그런데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꺼져요. 자, 이제 이거를 이러한 유전자의 작동 상태를 실제로 이제 암 환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어? 암세포. 이게 백혈구, 하얗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백혈구들은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백혈구, 이 백혈구의 특징은 조그만하다는 특징, 그리고 동글동글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작고 동글동글하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제 이 요즘은 이 작고 동글동글한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이 T세포가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백혈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리고, 바이러스도 매일매일 들어오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책임지고 죽여버리는 세포가 T세포.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책임지고 매일매일 죽여주는 세포가 바로 이 T세포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됐잖아.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까지는 암 환자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암 환자가 됐어. 무슨 얘기예요? 암 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 T 세포들이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암 세포가 여기 딱 하나 생겼다. 암 세포 생겼다고 하면 이 T 세포들은 온 몸에 다 퍼져 있어요. 터져 있다가 내 간에 혹은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생기는 순간에 온 몸에 각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유방으로 쫙 모여들어. 이거 신기하잖아요? 왜 신기해요? 나도 모르는데.
나는 내 간에 무슨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뭐예요? 몰라. 모르는데 얘들은 알아. 얘들은 쫙 그래서 이게 집합해.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탁 둘러쌉니다. 둘러싸면서 드디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예. 여러분, 이 T세포 안에, 예. 유전자들이 쫙 들어있죠. 그런데 맨 한가운데 있는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져야 돼. 켜지면서 이 빨간색 유전자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요게 쫙 켜져요. 그러면, 이게 왜 켜지냐 말이야. 이 유전자가 수천, 한 2만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착 켜져요. 아. 여러분, 유전자가 2만 종류가 넘는데, 가장 필요한 유전자가 착 켜져. 우연일까요, 이거? 지금 이 유전자만 켜져야 돼. 이게 착 켜지면,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착 켜지는 현상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해요. 유전자가 발현된다. 켜진다. 탁 켜지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활성화돼. 뭐 하려고 활성화될까? 암세포 죽여야죠. 자, 활성화되면 이렇게 돼.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지금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이 T세포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가지고, 암세포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 폭삭 주저앉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래서 암세포가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 암세포는 T세포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가 있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있게 돼요. 그 이런 현상은 우리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이야.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지.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문제지. 그렇죠. 왜 내가 이때까지 매일매일 내 일평생 동안, 지난 60년 동안 매일매일 암세포를 문제없이 죽였는데 왜 언제부턴가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는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뭐예요? 원인을 아는 거지. 그렇죠. 자, 이래서 여러분 지금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될 수 있고, 원인이 치료되면 결국 암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 치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그 걸린 암은 매일매일 걸리고 있었던 암은 매일매일 뭐 되고 있었다? 자연 치유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그 힘을 뭐라 그래요? 자연 치유 뭐? 력이라 그러죠. 자연 치유를 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생기는 암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몰라.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됩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아, 그런 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 때문이죠. 왜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이제 좀 배었다. 피가 났다. 그 나중에 다 암으로 붙어 안 붙어? 네, 자연 치유력이 있는 거야. 자연 치유력이 없으면 자연 치유란 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T세포를 저 멀리 있던 T세포를 이 암세포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동시켜서 이렇게 유전자를 켜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가지고 암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야.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뭘까? 이제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자연 치유력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연 치유력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력, 힘이죠. 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바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꺼져 있었던 유전자를 어떻게 켜지게 해주는 힘. 예. 네. 이 힘.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몸 속에서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가 생명력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생기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야. 그 이 생기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말은, 생기는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에너지
생기를 생기라 그런다. 예. 이 생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면 성경에서 나와요. 예. 생기. 어떻게 나와요? 생기라는 단어.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 만들어봐야, 그건 뭐 석고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온 세포 속에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선택해야 돼.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T세포 안에 지금 이 생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야. 지금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 예. 네. 근데 그 생기는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이 불어넣었다 그래요. 불어넣었다.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입으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지. 그 말씀은 뭐가 있는 게 있어야 말씀이에요. 뜻이 있어야 말씀이지. 그렇죠. 그 뜻 중에서 좋은 뜻, 나쁜 뜻? 그렇죠. 생기는 좋은 뜻이라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생기 나요, 안 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무슨 말을 해줘야 돼? 좋은 말을 해줘야지, 좀. 예. 네. 좋은 말을. 네. 좋은 말을 한마디 듣고 나면 힘나요, 안 나요? 예. 네. 크. 예. 네.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말이 전부 다 어떤 말이에요? 나쁜 말 말든데요. 그러면 생기가 어떻게 돼? 막혀. 그거를 뭐 막힌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 정말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은 말을 남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느냐? 기분 나쁘게 말해놓고 여러분 자기는 좋으면 이건 참 곤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마음 상태, 내면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유전자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 아,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생기는. 그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알면 우리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도 켜져.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생기가 왕창 막히면
너무너무나 꽉 막히면 기가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절하지. 기절은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내 마음만 상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그 기운마저도 어떻게 다 빠져버려. 쓰러지잖아. 응?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염둥이 손녀가, 여러분, 딸이 여러분한테 전해가지고, 그 손녀가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까무러 쳐요, 안 까무러 쳐요? 기절하지. 너무너무나 악한 얘기.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여러 좋지 않는 악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그건 뭐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의 선택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우리의 유전자는 변질되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있다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탁 당하면, 그때는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죠. 기절할 정도죠. 그 기절할 정도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유전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고 하면, 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라는 그 자체가 글자예요. 글자. 자, 말도 뜻이지만은 글자도 뭐예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글자라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고. 여러분, 글자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세포 속에는 이런 유전자, 글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물질인데, 물질, 네 가지 물질, A, G, T, C라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의 배열 순서로 이게 글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에요, 이게 다. 놀랍잖아요. 그 문장 안에 뜻이 있다고. 와.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없죠. 누군가가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암세포를 죽여줘야지 내가 라는 뜻이 적혀 있다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어떻게 필요한 때마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나의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어. 그거는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아니요?
얘들은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기가 막히고 해서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는 존재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것을 글자로 만들어 놔. 그래서 거기다가 생기를 보내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낫게 해야지. 라는 모든 것을 그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 생기라는 뭐 자연 치유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다 지금 죽여주고 있어. 심지어는 누구 암세포까지도? 김정은의 암세포도. 그거는 우리를 살리겠다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뜻. 그런 뜻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지.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뜻.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것은 해독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이뻐 안 이뻐요? 이게 왜 꽃이란 게 있을까? 아, 뭐, 씨를 만들고, 뭐, 그러기 위해서, 뭐, 벌나비가 와서,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뻐! 예. 네. 우리 로비에 요즘 그 이렇게 시켜놓은 그 꽃,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 지나갈 때마다 한참을 봐. 그, 이 화면에, 꽃 꽂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영상이 이제 쫙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네. 그렇죠? 그거 보고 있으면 생기를 받아요, 안 받아요? 크, 아름답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속에는 생기가 있어. 저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쨌든 아름다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쁜 거를 보면 뭐가 절로 나와요? 감탄이 나와. 와, 이쁘다. 그때 엔돌핀 유전자고,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그러면서 다 켜지게 돼.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이 꽃을 보고 어떻게 좀 감탄 좀 하고 생기를 받아서 뭐요? 암 좀 나으라고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올 텐데. 봄. 봄. 여러분. 저는 봄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봄. 봄은 뭐예요? 봄. 왜 봄이 봄일까? 봄은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예요. 그렇죠? 봄. 봄은 봄이래. 뭐를 본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봄은 뭐가 약동하는 계절이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야. 그렇죠? 이제 봄이 탁 오면, 꽃, 잎사귀도 몽우리가 지고, 꽃도 몽우리가 지고, 참. 근데 그 과정을, 참. 여기 우리 그, 너럭바위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 이제, 그게 4월달이 되면 철쭉이 펴요. 철쭉이 쫙 깔리는데, 와, 철쭉 색깔이요. 연분홍이야. 아주 연분홍도 존티나는 연분홍이 아니고 아주 고상틱해요. 크아, 좋구나. 저도 이렇게 그런 걸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뉴스타트를 배우고부터 감탄 연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서 자, 건강해졌어. 온몸에 유전자가 다 켜지면서. 예. 네. 그러면서, 마음도 아주 까칠했어, 제가. 네. 우리 어머니가 저 별명을 지어서 신경질쟁이. 신경질쟁이. 제가 어릴 때는 신경질이 몸이 약해서 그랬어요. 매사가 신경질나. 그때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신경질나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쓱! 이랬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이렇게. 저는 매사에 쓱! 뭐라고요? 상구야, 너는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냐?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죠. 나 뉴스타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내가, 이거 아주 싫어, 이제는. 왜? 할 때마다 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리니까 싫어.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연이,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좋지 않을지라도,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부정적인 상황 이 자체를 어떻게 내가 악착같이, 저는 이게 악착같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 악착같이 건강, 긍정적이 되십시오. 예, 그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거를 악착같이 실천했어. 실천했다는 말은 뭐예요? 선택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많던 질병, 고혈압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뭐 이 병, 저 병들이 다 없어지고 9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파서 이게 몸이 저렇게 아프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무 다른 질병 없이 그냥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그러다가 돌아왔었는데 참,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뉴스타트 때문에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거든. 돈도 안 벌고 막 병원 할 때는 막 빚 갚은척 막 돈 벌고 하더니. 그러니까 뭐 뉴스타트 하면 뭐 건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뉴스타트 잘 하시다가 건강을 다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기는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받기로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나는 선택한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지금부터 나는 선택, 그 선택을 실천으로 옮겨서 뉴 스타트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박수 치는 선택. 박수도 선택을 해야 쳐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가 안 나온다고 웃는 것도 선택이에요. 알고 보면 우습지도 않는데 뭘 웃어? 그러면 안 돼요. 그 거꾸로야. 웃으려고 선택을 하면 예 네, 웃음이 나와. 그리고 웃어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엔도르핀을 선택하겠다. 자, 그래서 박수보다 더 강력한 선택은 뭐예요? 함성. 그래서 여러분 몇 분 안 되지만은 여러분 강력한 생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좋아요. 이 정도 선택이면, 이 정도 선택이면 됐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뉴 스타트의 키워드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대로 악착같이 선택하십시오. 악착같이 선택해야 돼.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에. 그래서, 자, 이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